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이렇게 예쁜 꽃들 뭘까요? 맞아요, 앵초예요. 제가 앵초를 보면서 앵초 꽃 때문에 야생화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던 거 아시죠? 지난번에 제가 앵초를 이렇게 심는데 조금 아쉬웠거든요. 하나밖에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번에 예쁘른에 갔더니 이렇게 여러 종류의 앵초가 있지 뭐예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 했더니 이렇게 또 여러 종류를 또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심어보라고 주셔서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이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요. 데려다 놓으니까 또 빨리 심고 심잖아요. 시간이 계속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퇴근하고 또 일이 있어서 또 일하러 또 갔다가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요거를 빨리 심어주지 않으면 제가 병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앵초를 한번 심어 보려고 이렇게 또 팔을 벌렸네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거실에다가 지금 이렇게 판을 벌려놨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뭐 어떤 화분에다가 어떤 아이를 심을까 고민이 된답니다. 이렇게 화분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요거는 소통 사장님 요즘 화분 엄청 많이 판매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거 지금 가격은 모르겠어요. 이건 아직 영상에 올라가지 않은 화분이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뭐 값도 얼마라고 얘기도 안 해주시고, 일단 여기다 제가 앵초 심을 만한 화분 얘기했더니 요거에다 심으면 이쁠 거라고 또 이렇게 두 개를 또 주셔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요거 화분은 작년에 제가 여기다가 앵초를 심어가지고 아무튼 잘 키웠어요. 근데 얘가 지금 발이 이렇게 좁다 보니까 잘 쓰러져요. 그래서 일단 요 화분도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요거는 산들 야생화. 제가 지난번에 산들 야생화 영상 찍을 때 요거 사장님이 그때도 요거를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여기다가 지금 뭘 심어 줄까? 여기 집주인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아직 심어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앵초들을 어떤 화분에다 심어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분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흙도 토동이네. 흙에다가 제가 이제 재활용 흙 채를 받쳐서 해놨던 거 있고, 또 지난번에 그 산에 가서 퍼온 흙이랑 해서 이렇게 또 계피가루도 섞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 앵초를 심으면서 우리가 분갈이 하기 전에 살펴봐야 될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거를 먼저 살펴보고 어떻게 분갈이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면서 이 아이들을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앵초는 다섯 종류가 있어요. 요거는 요거 벨라로즈라는 벨라로즈라고 하기도 하고 벨레로즈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처음에 필 때는 하얗게 아이보리 이렇게 피다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점점 핑크색 톤이 되고, 끝날 때는 이제 꽃이 질 때는 이렇게 지는 모습도 참 예쁘네요. 이제 제가 분갈이 하면서 요거는 이제 띄워주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다섯 종류. 요거 마라고이데스 앵초예요. 마라고이데스 앵초가 굉장히 인기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앵초 키우시는 할머니 집에 꽃구경 가자고 해서 갔을 때 봤던 꽃이 어떤 꽃인가 했더니 요 마라고이데스 요 화초더라고요. 그때 그 할머니도 그 거실에 요 꽃을 엄청 많이 키운 걸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려서인지 이 꽃이 예쁘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렇게 예쁜 꽃을 그때 예전에 이렇게 예쁘다는 걸 미처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제가 요 꽃을 정말 예뻐하고 있답니다. 요거는 센세이션인데요. 요것도 색감이 굉장히 좋죠? 정말 진짜 이 색감은 진짜 어떤 꽃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진짜 멋스러운 것 같아요. 요건 또 향기가 나는데요. 굉장히 향기가 달콤하다랄까요?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 꽃향기가 저희 집안
가득 이렇게 풍기고 있는데요. 너무 좋아요. 요거는 시즈라는 앵초예요. 색깔 진짜 예쁘죠? 지금 보실 때는 화면으로는 조금 연해 보이죠? 요건 와인빛이 나는 시즈 앵초예요. 그리고 요거는 장미 앵초예요. 지난번에 제가 오렌지 색깔, 노란색 그걸 심었는데 이번에는 요 보라색, 요것도 아마 보라색 톤이에요. 보라색이 굉장히 귀하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는 보라색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앵초를 심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와이를 먼저 제일 먼저 심어 볼 건데요. 와, 뿌리 보세요. 뿌리가 완전히 그냥 장난 아니죠? 근데 지금 요거 이제 실내에서 지난번에 제가 그 장미 앵초 심을 때 그 다 털고 심었잖아요. 그거는 뿌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뿌리가 아주 튼실하고 그래서 작년에 또 제가 다 털고 심어서 그 여름에도 이렇게 꽃을 봤던 그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심었는데요. 또 이렇게 실내에서 그 작년에는 그 환경이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 안에서 적응을 시킨 다음에 제가 좀 늦게 심었거든요, 앵초를. 그래서 봄이라서 좀 따뜻해져서 저 회사에 있는 그 저만의 텃밭 있잖아요. 텃밭이 아니라 꽃밭. 꽃밭에다가 내다 놨더니 그 앵초가 아주 여름에도 꽃을 예쁘게 펴서 제가 영상에 올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환경이 그렇게 받쳐줬으니까 밖에 나가도 좋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날씨가 좀 아직은 2월달이라서 춥다 보니까 이 아이를 심어서 여기 안에서 좀 적응을 시킨다 해도 밖으로 바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심을 때 이것도 보면 지금 뿌리가 그렇게 잔뿌리가 많은 거 보니까 이 뿌리가 그렇게 튼실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농장에서 빨리 키우려고 이 상토 보시면 이렇게 까만 이 상토에다 심었잖아요. 그래서 흙을 다 털지 않고 요 위에만 살짝 털어주고 밑에도 살짝만 털어주고 요거 그대로 심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런 데만 흙을 좀 털어주고 심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잎이 지금 데려다가 여기 안에다 놓다 보니까 이렇게 누렇게 또 이렇게 떡잎도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앵초는 이렇게 잎이 없어도 잎이 없이 이렇게 따놔줘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분갈이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얘가 지금 앵초가 언제 피어요? 지금 봄에 피는 꽃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봄에 피는 꽃은 여름에는 지금 봄에 핀다는 이 자체는 여름을 아주 싫어한대요. 겨울에 이렇게 자라서 봄에 꽃이 피는 거이기 때문에 얘는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 아이가 가습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요 흙이 지금 재활용 흙도 있고 토종인의 그 흙을 해서 이렇게 섞어줬는데요. 이거 꽃이 다 지고 나면 한 4월달쯤에는 요걸 다시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요 상토가 그냥 요 붙은 상태로 그냥 여름을 난다거나 그러면 여름에 요 상토로 인해서 뿌리가 가습이 돼서 요게 여름을 이기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분갈이를 할 때 이 꽃이 언제 피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봄에 피냐, 여름에 피냐, 가을에 피냐, 겨울에 피냐, 그거를 제일 먼저 확인하고 봄에 피는 꽃은 물을 싫어한다. 겨울에 피는 꽃 또한 물을 싫어한다는 그 전제 하에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봐서 뿌리 상태를 보는 거예요. 뿌리가 아주 짧거나 뿌리가 약하다는 것은 그 아이가 굉장히 민감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도 보니까 이 속에도 보니까 그냥 뿌리가 농장에서 그냥 이거 막 키워서 꽃을 얼른 피우려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뿌리가 그렇게 뭐 얘가 오래된 그런 묵은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흙을 그렇게 많이 안 털고 조금만 위에 살짝 털어주고 밑에도 그냥
살짝 이렇게만 해주고 그냥 심을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를 어디다 심어줄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꽃이 피는 계절, 그리고 뿌리 상태. 요거 뿌리는 굉장히 좋기는 해요. 근데 요거를 해서 이제 여기 저희 집 안에다가 요거 놓을 거거든요. 베란다에다 갖다 놓을 거니까 아무래도 해도 좀 부족하고, 그 상태로 해서 이거 그냥 다 털고 심으면 얘가 민감하게 얘가 죽을 수도 있어요. 적응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요 아이는 그냥 흙을 요만큼만. 살짝 털었어요. 위에 이렇게 털어주고, 위에 이렇게 조금 털어주고, 밑에도 살짝만 이렇게 털어주고, 그냥 또 심을 거예요. 요 잔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또, 뿌리가 요 흙으로 인해서 다시 뿌리 내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요만큼씩만. 많이 털면 안 되고, 그냥 요만큼씩만 털고, 여기다 심어줄 건데요. 요 아이를, 제가 아까 유심히 봤던 화분이, 요 토종이네 사장님 주신 요 화분이 어떨까? 이게 이제 지금 여기 심어가지고 이게 여름을 날게 아니라 4월달에 다시 한번 분갈이를 해줄 거라서 지금 여기다 심어주면 어떨까? 지금 생각을 했거든요. 어때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거는 여기다 심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랑 여기 토분도 생각했는데요. 토분이 아무래도 조금 더 깊기는 하네요. 근데 그야말로 제가 꼰대가 안 나요. 그렇게 여기랑 여기에 심는 거랑 확실히 옷이 날개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여기다 심는 게더어이 마라골데이스 요 앵초가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심는 거랑 여기에 심는 거랑 아주 다르죠? 요것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밉지는 않은데 그래도 기왕이면 여기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궁금해요. 요거 센세이션. 센세이션이 굉장히 궁금한데 요 아이도 한번 뽑아볼게요. 요 상태가 어떤지. 우와, 얘도 밥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네요. 어머 세상에. 얘도 지금 확실히 농장에서 나오는 애들은 확실히 막 큼직큼직하고 폭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흙을 이렇게 상토를 심어줘서 확실히 애들이 여기 밥 나오는 거 보세요. 촉이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어요. 얘가 지금 물렀어요. 물렀어. 그리고 요런 잎은 이제 이런 거는 다 떼어줘야 돼요. 요게 이제 밑에 통풍도 잘 돼야 되니까 이렇게 자기한 잎들은 다 떼어주는 게 좋아요. 요 보세요. 요새 식구를 놀리느냐고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요 위에 요것도 이렇게 털어주고, 그냥 이렇게 안 하고도 그냥 다들 심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털어내주고 여기 좀새 흙으로 덮어주면 그래도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통풍이 잘 돼야 되니까 요 뿌리 부분이 앵초는 심을 때요 뿌리 부분 여기로 좀 올려서 심어주는 것 또한 앵초 심는 방법의 팁이랍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보니까 요거는 좀 낮아요. 그래서 밑에 그렇게 많이 건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조금만 여기 엉킨 뿌리만 이렇게 해주고 그냥 심으면 될것 같아요. 요것도 어디다 심어줄까요? 요거 여기만 살짝 걷어내고 요것도 여기다 심어줄까요? 여기다가. 요 분이 진짜 예쁘네요. 요 가격을 안 물어봤는데, 요 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앵초 심을 화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했더니 요 화분. 정말, 토동 사장님의 이 화분, 이렇게 보는 안목이 대단하세요. 진짜 너무 예쁘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 심어주면 될것 같고요. 또 궁금하네. 요거. 벨라로즈. 요거는, 조금. 아주 자그마하다는 느낌이 나는데, 얘는, 세상에. 이거 보세요. 얘는 흙이 이렇게 많아요. 얘는 뿌리가 겉으로 안 나왔네요. 이거는 아주, 아주 작은, 아주 미니미니한 느낌이 나네요. 얘도 위에 흙을 좀 이렇게 털어주고, 이렇게 또 노랗게 뜬 잎은 이렇게 짜주고, 이렇게 짜주고, 빨리 심고서 얘 물을 줘야 되겠어요. 물이 그렇게 오늘 물을 안 주고 갔더니
아무래도 얘는 지금 요런 마라고이 레스나 요거 센세이션보다 얘는 뿌리가 더 약해요. 별로 없어요. 뿌리가 이렇게 없으니까 얘는 요만큼만 털고 얘도 요만큼만 털고 얘도 다시 얘는 그렇게 크지 않은 화분에다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더 이상 건들면 안될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얘를 아 여기 너무 크고 여기다가 한번 심어볼까 봐요. 여기 작년에 심었던 요 화분 여기다 이렇게 심어주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어때요? 어울리나요? 아 근데 깊이가 너무 낮아서 여기다는 어떨까요? 이건 지금 너무 큰것 같은데 화분이? 아 너무 안 어울린다 그죠? 근데 깊이가 요게 맞네요. 일단은 여기다가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얘는 이것도 너무 큰데 이렇게 올려서 오히려 얘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서 심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다 한번 앉혀 놔보고요. 그 다음에 시즈를 한번 볼게요. 시즈 한번 뿌리 볼게요. 얘도 뿌리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우와. 우와. 얘도 뿌리가, 얘 지금 요꽃 올라오는 거 보세요. 지금 잉초들이 다 꽃이 한참 필 때라서. 우와. 얘도 아까 센세이션이나, 마라고이데스나 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뿌리가 굉장히 흙을 좀더 털었어요. 조금 더 털었습니다. 그 잎도 조금 더 따내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배수구는 흙을 지금 이렇게 깔아주고 이렇게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심어주면 이게 이제 꽃다 피고 나면 여름에 오기 전에 4월달에 다시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원래 있던 흙을 다 털지 않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심으면서 공기층이 없도록 이렇게 살살살살 너무 꽉 누르지 않고 살살살살 눌러줬어요. 흙이 근데 이게 진짜 흙이 되게 맛있어 보여요. 흙 색깔이 진짜 너무 맛있어 보여요. 이게 지금 초동이네 흙에다가 산흙이랑 또 재활용 이런 거 조금 섞어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물 주다 보면 또 여기에 펄라이트도 있고 해서 얘가 또 둥둥 떠다닐 수도 있는데 이거 이제 나중에 마감토 해줄게요. 이거 지금 아가들이 그냥 막 올라오니까 어때요? 어울리나요? 예쁘죠? 이거 지금 노랗게 이게 지금 새 아가인데 이렇게 노랗게 됐어요.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꽃대도 이렇게 올라오고 꽃이 너무 예쁘죠? 어때요? 예쁘죠? 요거 하나 완성했고요. 또 요게 궁금하답니다. 요거 벨레로주? 벨라로주. 요거 지금 여기 보면 요 꽃이 지금 요건 다 지었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빨리 이렇게 잘라줘야지 얘가 이렇게 말리면서도 이 영양분을 다 뺏어 먹어요. 그래서 그 영양분을 뺏기지 않으려면 이렇게 또 빨리 꽃이 다 피고 지면 얼른 잘라줘야 돼요. 앵초는 이렇게 요 뿌리 있는데 요 위에가
보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필이 올려서 심어주세요. 통풍도 잘 되고 또 4월달에 심을 때도 필이 이렇게 올려서 심어주시면 얘가 이제 통풍도 잘 되고 그래서 얘가 또 해가 먹을수록 붉은 식물처럼 이렇게 올라와요. 뿌리가 올라와서 올려서 심어주면 너무 예쁘답니다. 얘가 발이 이렇게 이렇게 모아져 있잖아요. 이렇게 발이 그러니까 세 발이에요. 4발도 아니고 3발. 3발이라서 조금 서 있는 게 조금만 잘못하면 얘가 쓰러져가지고 제가 이 합은 위에는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여기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요 사이즈가 또 얘가 딱 맞으니 어떻게 해요? 여기다 심어줘야지. 조금 이렇게 조금 덜 깊이 들어갔죠? 많이 올라왔죠? 여기 위로. 네, 그래도 자기 흙을 붙이고 있으니까 이렇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뿌리가 다 활착이 되고 그러면 힘을 받을 것 같아요. 어때요? 예쁘죠? 여기도 예쁘죠? 간들간들하네요. 반들반들 이렇게 심어주면 될 것 같고요. 아유, 이거 너무 이쁘다. 그리고 또 궁금하네. 이거, 이거 지금 토동이네 합은 이것도 참 예쁘네요. 그죠? 아유, 뿌리가 너무. 근데 뿌리가 얘 되게 좋아요. 뿌리가 얼마나 좋은지. 우와, 진짜 굉장하네요. 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수층을 너무 높게 해줬나요? 얘도 이제 올려서 심을 거니까. 아, 얘도 여기 사이즈가 좋네요. 요 화분이 진짜 괜찮네요.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 이거 몇 개 더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제가 상관없이 제가 데리고 왔는데, 진짜 요 화분 너무 괜찮은데요? 진짜 앵초 화분, 이게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크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심어주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뭐 살짝 살짝 올려주면 올려서 이렇게 올려주면 딱인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톤 좋아. 제가 막 감탄을 하겠어. 이것도 지금 꽃이 많이 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다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잘라줘야 이게 또 다른 꽃이 또 올라오겠죠? 이런 거는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미리 안 잘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야 새 꽃이 또 올라오면서 또 피니까요. 이것도 아예 잘라주고. 아이고, 잘라주고. 이것도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아깝다고 그냥 놔두면 얘네들이 새로 올라올 꽃들이 영양분 다 뺏기니까 꽃이 못 펴요. 그래서 미련 없이 조금 핀 지 꽤 됐다. 좀 시들 해지고 있다 싶으면 이렇게 따내주니까 훨씬 이쁘죠. 진짜 이뻐. 요 화분 너무 괜찮다 이거. 어머 세상에. 너무 이뻐. 이쁘죠. 센세이션. 잠깐만요. 이름을 이거 센세이션 센세이션 선세이션. 헷갈린다. 요거는 마라고 이레스 이름표를 또 꽂아놔야 되겠죠. 요거는 벨라로즈. 요건 이제 물 주면 또 흙이 또 내려갈 거예요. 요것도 궁금하네요. 여기도 심으면 어떤 모습일까. 요것도 흙을 좀 더 띌까 봐요. 요것도 조금 흙을. 요것도 뿌리가 엄청 좋네요. 요거 지금 요거 시즈 앵초거든요. 이 진짜 뿌리가 진짜 좋네요. 이거 좀 뿌리를 조금 더 파내주고 여기도 가운데를 좀 파내주면 얘가 숨구멍이 통풍이 되는 거라서 요 가운데 이렇게 심을 때 요 가운데 좀 파주는 게 좋아요. 저도 하나의 팁이랍니다. 진짜 장미 앵초뿐만 아니라 앵초 종류는 진짜 다 예쁜 것 같아요. 다 예뻐. 여기가 지금 앞이에요.
근데 뭐 이거는 지금 앞뒤가 필요가 없습니다. 앞뒤가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굳이 이게 화분이 앞이 있으니까 그냥 앞이 어디냐 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았답니다. 자, 우리 고님들 제가 이거 분갈이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 뭐라고 했죠? 키즈입니다. 키즈. 키즈. 처음에는 분갈이 하는 꽃이 어느 계절에 꽃을 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봄에 피냐 아니면 겨울에 피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면 물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뽑았을 때 뿌리 상태가 어떤지, 뿌리가 약한 아이인지 뿌리가 튼튼한 아이인지 그걸 구분을 해야 이 아이가 민감한지 안 민감한지 또 그 구분이 되니까요. 그렇게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 피는 꽃이 물을 좋아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름에 피는 꽃 어때요? 여름에 피는 꽃이라는 거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팍팍 주면서 키우면 되는 거고 또 가을에 피는 꽃이다 그러면 어때요? 그 긴 장마를 다 이기고 피는 꽃이니까 어때요? 물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가을에 무슨 꽃이 제일 굉장히 유명해요? 가을에 피는 꽃 하면 뭐예요? 국화잖아요. 국화가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긴 장마에 그 비를 다 맞아가면서 그걸 견디면서 가을에 꽃이 피어주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아무리 물을 줘도 걔는 어때요? 물러서 죽는 아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듯이 그러고 또 앵초 이렇게 심은 다음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마감토를 올리지 않은 상태라서 물 주기가 조금 어렵네요. 물을 충분히 주면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물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물을 흠뻑 주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을 주고 이렇게 샤워를 싹 하고 왔습니다. 어때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물을 주다 보니까 이게 좀 위로 돌출돼서 심어졌잖아요. 그래서 흙이 이렇게 좀 소복히 쌓이다 보니까 물 주면서 계속 물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난서 큰 게 있어서 요 테두리를 다 쌓은 다음에 가운데 여기 중립 마사로 이렇게 마감토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물을 주니까 이렇게 해서 주니까 물이 안 떠내려가요. 요 방법은 자유카우스님 영상을 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흙들이 떠내려가지 않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대립 마사로 다른 것들은 다 대립으로 이렇게 마감토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 이쁘죠? 하나같이 별나로즈, 요거 시즈, 앵초, 요거는 장미, 그 다음에 요건 마라고이데스, 요건 선세이션. 정말 하나같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는 요 미름을 요렇게 해서 미름 몰약을 항상 이렇게 해놓고 요거는 낮에 주는 것보다 밤에 주는 게 훨씬 좋대요. 그래서 제가 요거 사용해보니까 꽃 색감도 굉장히 진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잎 또한 이렇게 강합성 작용을 하니까 요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란답니다. 그래서 미름 몰약 저는 아주 다양하게 잘 쓰고 있답니다. 오늘 이렇게 예쁜 앵초 심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